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종 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뱅크 걸어치기를 준비했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죠? 어마무시한 배치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그 배치를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배치를 어떻게 치는지 알게 되면 그것보다 쉬운 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치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원뱅크 샷을 칠 때 두께를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중요한 건 당점과 속도구나,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수구와 일접구의 거리가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당점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긴 말 필요 없이 어마무시하게 생긴 원뱅크 걸어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거 걸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원뱅크 배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고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운 배치를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어려운 기술을 하나 습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운 배치는 쉽게 습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어려운 배치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배치는 이런 배치를 걸어서 칠 겁니다. 수구가 이렇게 오면 비껴치기를 많이 시도하십니다. 비껴치기, 그쵸? 공부터 먼저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도가 이렇게 변화를 할수록 내 공이 밀리기가 쉽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벽을 먼저 쳐야지 각을 형성하기가 쉬워집니다. 보통 이런 배치를 공부터 비껴치기 형태로 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걸어치기를 구사하게 되는데, 또 이적구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너를 타도 돌아 나갈 것 같은 이런 배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배치부터 설명을 드릴 거다, 이 뜻입니다. 자, 배치 설명에 앞서서 구멍치기든 걸치기든 원뱅크 샷은요, 정확한 두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당구 잘 치시는 동호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걸치기나 구멍치기를 칠 때 8분의 3 두께, 8분의 5 두께를 노리고 치는지, 아니면 내가 이 공을 두껍게 칠 것이냐, 얇게 칠 것이냐만 결정을 하는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거의 모든 99.9%의 당구 동호인 분들이 두께를 정확하게 보고 치지 않습니다. 두껍게 걸 것이냐, 얇게 걸 것이냐, 회전을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상단 당점을 줄 것이냐, 하단 당점을 줄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공의 속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 요렇게까지만 결정을 하지, 내가 두께를 정확하게 절반 두께를 노리겠다, 혹은 뭐 한 85% 두께를 노리겠다, 요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내가 원뱅크를 구사할 때 저는 정확하게 두께가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두께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상태에서 대부분 동호인 분들이 지금 이 배치를 어떻게 설계하시냐면, 빨간 공을 걸어서 칠 건데 이 공이 맞고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단 당점을 줘요. 그리고 아무리 하단 당점을 줘도 얇은 두께로 맞으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기 위해서 두껍게 노립니다. 두껍게, 그리고 하단. 회전이 많으면 돌아 나가겠죠. 그래서 회전도 많이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6시 당점에서 한 6시 반 당점을 주시고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공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요런 식으로 돼요. 지금 굉장히 잘 쳤죠? 공이 밀리지도 않았고 코너 쪽으로 타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안 맞게 됐어요. 비슷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배치를 더 쉽게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요, 이 배치를 확률 좋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해결을 하려면 오히려 상단 당점으로 밀어서 쳐야 됩니다. 아니, 밀리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요, 밀려야 됩니다.
그렇게 쳐야만 이 배치를 더 자신 있게 그리고 확률 높게 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황우시를 치는 느낌으로 샷을 뻗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쳐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해결이 됐죠?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배치가 흰 공이 이렇게 와서 두꺼운 두께로 걸려서 내 공이 여기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입사가 돼서 회전으로 오는 이렇게 공략하시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당구를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제가 황우시처럼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황우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예로 들어서 이 방금 설명드렸던 걸어치기가 왜 밀어치는 게 더 쉬운지, 더 확률이 높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에서 제가 이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되돌아오기 형태로 배치를 해결할 겁니다. 그때 수구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끌어서 칠 수도 있고 밀어서 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끌어서 쳤죠?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 당점을 많이 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황우시 느낌으로 배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해결이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배치의 해결이 가능한 것은 수구와 일접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구와 일접구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 하단 당점을 줬을 때 공이 뒤로 구르는 힘이 점점 줄어들겠죠? 반대로 상단 당점을 줬을 때 앞으로 구르는 힘은 유지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배치를 살짝 바꿔서 자, 이런 배치를 칠 때 하단 당점으로 끌어서 이 공을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서 되돌아오기 형태로 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거는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상단 당점을 줘서 이 공이 여기까지 튕기고 투쿠션에서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걸치기 배치가 있을 때 내가 이 공을 절묘하게 끌어서 코너로 들어가서 절묘한 회전력의 조절로 이 배치를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수구와의 거리가 멀고 이 공을 정확한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선 예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공을 밀어서 해결을 하게 되면 두툼한 두께만 충족이 되고 그리고 내가 투쿠션 맞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느낌을 연습을 통해서 얻어 놓으시면 마치 황호시를 칠 때처럼 걸어치기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치를 걸치기 황호시 배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두툼하게만 맞으면 되고요. 황호시를 칠 때처럼 큐스피드만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줄 줄 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배치예요. 자, 두껍게 맞느냐 얇게 맞느냐 차이는 내가 어디를 조준하냐 차이인데 벽 그리고 공, 벽, 공 이런 식으로 맞으면 얇게 맞은 거죠. 근데 벽하고 공하고 거의 동시에 벽공! 이렇게 맞으면 두껍게 맞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벽과 공이 거의 동시에 맞는데 공벽! 이렇게 맞으면 안 되니까 벽이 살짝 더 먼저 맞게끔 이미지 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벽공! 느낌의 극상단 당점 회전은 조금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요 정도 휘는 정도의 힘, 속도 일반적으로 황호시를 칠 때의 느낌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벽공! 벽공이 생명입니다. 벽공. 두툼한 두께.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기술을 먼저 습득하면 쉬운 기술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공을 맞추는 속도를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속도만 조금 더 늦춰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께와 당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저는 벽공!
이렇게 맞는 두툼한 두께를 노릴 겁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속도만 조금 늦춰주는 거예요. 속도만 조금 늦춰준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배치도 그러면 내가 두께를 얇게 쳐야겠구나 가 아니라 속도를 조금 더 늦춰주는 겁니다. 똑같이 두툼한 두께를 노리고요. 속도만 느리게 쳐준다면 이런 배치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두께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두툼한 두께를 겨냥한다는 거예요. 두툼한 두께를 겨냥하는데 이적구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걸치기는 진짜 어려운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속도를 먼저 체감을 하시고요. 이 속도를 먼저 체감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만 해서 배치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두께를 좀 얇게 쓸 수 있겠네요. 내가 이 배치는 내가 두툼하게 치면 해결이 안 된다. 속도를 아무리 늦춰도 해결이 안 된다. 하실 때는 벽공에서 벽공 이 정도까지 두께를 좀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어치기, 구멍치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쳐보고 감각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확률 높게 잘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흔히들 실수하시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배치를 가지고 왔었죠. 이런 배치. 자, 이렇게 있잖아요, 수구가. 일적구랑 가까우면 끌어서 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요 정도만 끌어서 쳐야지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수구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 이 공을 내가 끌어서 쳐야겠다. 너무 어려운 방법입니다. 두껍게 밀어서 치는 방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 물론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오늘 보여드린 걸어치기 황호시 배치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속도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샷 느낌을 내가 이 정도 밀어 넣었을 때 공이 잘 휘더라 느끼시고요. 그게 되신다면 거짓말처럼 배치가 점점 쉬워질수록 속도만 늦춰서 쳤는데 해결이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